성소수자들에게 검사 의사라며 접근해 수억 원을 뜯은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사라집니다. 사기 피의자인 51살 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성애자 11명으로부터 동거할 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윤 씨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가입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프로필에 젊은 남성 사진을 올려놓고 직업을 검사와 의사로 속여 환심을 산 뒤 사기자며 유혹했습니다. 서울 뭐 강남 어디 어디에 거주지가 있고 좋은 대학교에 나왔고 또 이제 좀 잘 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의심하면 내 사랑을 못 믿는 거냐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막 그걸 보호해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책임지고 그게 사랑인 거야. 성소수자들이 같은 성향의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 특유의 좀 동질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기 범행에 그 특별한 심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전과 25범인 윤 씨는 노인들에게 아들인 것처럼 전화해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2억 원을 편취해 8년을 복역하고 나와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